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증시의 각을 지금에서야 재보겠습니다. 지각도기 박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는 증시각도기야 증시각도기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박상준입니다. 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네, 멀리서 왔습니다. 어디? 네, 어디? 네, 충북에서 왔습니다. 충북 지금. 어디? 네, 제천. 제천 네. 왜 갔어요? 잠들었더니 눈 떠보니까 제천이더라고요. 네. 아이고, 곽부장장. 네, 뭐 또 사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 무슨 소린가 하시겠습니다만 네. 우리 저 각도기님이 어제 좀 늦게까지 잠시 뭐 일을 아마 보시다가 네. 아, 잠시 보긴 뭘 잠시 보고 저하고 한잔 했죠. 다 얘기합니까 그냥? 네.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양평을 네. 뭐 어디죠? 양평을 만땅. 양평을 가서 했는데 제천까지 가버린 거예요. 만땅 취하셔갖고 기차 타고 아. 제천을 갔다 오셨대요 지금. 네. 큰일 날 뻔했네. 인간적인 모습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우리. 계속 강릉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아마 부산 가는 열차였을 거예요. 저한테 고문을 좀 당했죠 어제. 네. 하여튼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좀 아, 놀라운데 미국 네.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미국은 주식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네. 사실은 어제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다들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미국 기준으로 이거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또 1조 달러에 그러니까요. 예, 또 1조 달러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만 하면은 이번에는 이 저기 뭐죠 쌍두마차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는 원탑으로 움직였습니다. 연준 혼자서 이렇게 받쳤는데 네. 요즘은 연준이 받쳤다가 공을 이제 패스를 딱 하면 정부가 받아서 정부가 또 공을 드리블을 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고 부담 많이 됐는데 이제 빠지겠구나 이랬는데 그 상황에서 1조 달러 발표를 사실 아직 조성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8월 첫 주 안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가 우려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내용상으로 보니까 월 주 600달러였는데 주 2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조 달러 하고 딱 터트리니까 네.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어허. 시장에서. 그리고 야, 이거 저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야, 이거 웬만하면 다 막아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주식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조차.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그 기술주들 떨어졌던 거, 며칠간 쉬었던 거, 정말 그야말로 잠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자에서 잠깐 앉아서 쉬었다고 할까요? 이 산책을 가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출발을 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많이 떨어졌던 게 꽤 많이 다시 올랐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제는 완연하게 그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 달러 인덱스. 아, 좀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네. 걱정될 정도로 속도가 그러니까. 좀 빠릅니다. 네. 계속 그거 기다렸는데 네. 너무 빠라요. 예, 예, 뭐 빠지기를 좋은 건지 사실 좋은 건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너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니네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니네 네. 달러 갖고 있으면 그지대. 그 어제 사잖아요, 이거. 캐시 이즈 트래시 발음이 안 되는. 네. 캐시 이즈 트래시 네. 이러면서 니네 그 거기서 말하는 캐시는 달러잖아.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정말 그 지금 93.65입니다. 네. 93.65요? 2018년 5월 이후로 지금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 주식 안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지. 네. 너무나 빠르고 네. 역시 이제 그 이것의 선봉은 누구냐? 유로죠. 네. 네. 그래서 유로 강세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서 이거 잘 지켜보자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정말 진실일까 할 정도로 네.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1.1759. 예, 굉장히 빠르고. 근데 엔도 강세예요. 네. 엔도 105.33. 이제 일본은 큰일 났지. 네. 얘네들은 어떻게 걱정되나요, 일본은. 이 속도면 순식간에 지금 2%가 그 환이 2%가 네. 강세예요. 그러면은 수출품이 모두 2%씩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진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하루에 700명씩 나오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야 이게는 일본은 어떡하나 할 정도인데 네. 근데 반면에 원화나 위엔화의 강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195원 찍었고요. 그다음에
6.99 찍고 있으니까 네.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로가 촉발시킨 달러 약세다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일단 원자재까지는 왔어요. 원자재까지는 왔고 한국도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잖아요.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거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대체 넘어올 것이냐 이건데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금값이 2,000달러 네. 1,960입니다. 폭등해버렸죠. 폭등해버렸죠. 네, 2,000달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변동성이 갑자기 오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변동성이 오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과열이 오든가 이제 과열 또는 거품의 쌍둥이가 다른 얼굴의 쌍둥이가 바로 패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살살살살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가고 또 원자재도 이렇게 올라가면 좀 걱정이죠. 비트코인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네. 하루에 만 15%씩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도? 예. 그래서 요 며칠간 계속 올라서 이 부분은 조금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게 뒤집힐 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제가 계속 너무 경계를 세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기본적인 그 선상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컴백을 할 테니까 더 강력한 컴백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컴백하면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이 3전 오르죠. 어제 3전이 올랐죠. 어제 방송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어제 그 참 어제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얘기인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 폭등했고 네.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재밌는 게 짐 켈러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짐 켈러? 예, 짐 켈리 말고 짐 켈러라고 있습니다. 이 진짜 그 마이다스의 손 만지면 금이 되는 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인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인텔에서 시작했다 AMD로 가서 AMD를 부활시켰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애플에 갔어요. 네. 애플에 가서 애플의 전용 AP, ARM 기반의 AP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에 가서 자율주행 칩을 만들었어요.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네. 네. 이 사람 다시 인텔로 돌아왔었거든요. 인텔로? 예, 인텔로 돌아왔었죠. 그래서 인텔 부활한다 했는데 인텔은 못 살렸구나. 이분이 나왔어요 인텔에서.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뭐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나 그런 사람 안 데려고. 다시 지금 애플에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설왕설래 정말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과연 누가 데리고 갈까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데려가는데 성공한다면 애플 암 기반의 칩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PC 기반까지도 다 완전히 다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짐 켈러가 빠진 인텔에서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웃소싱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아웃소싱이 되면은 사실 그 공간상으로는 삼성이 분명히 앞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TSMC는 꽉 찼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인텔이 오신다면 또다시 이제 방을 하나 비우고 새로 방을 지어서라도 모시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방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이거야. 그리고 뭐 해도 여기다 오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TSMC나 삼성전자한테 그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네. 봐도 손은 누가 우리 키우냐 아니죠. 이거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뉴스가 뭐냐면 네. 지금 저기 애플이 휴대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뭐냐면은 카메라거든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모듈이. 예, 네. 카메라 모듈이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조금 보이네요, 지금. 원래 그 LG 이노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절반 했는데요. 네. 나머지 절반 중에 일부를 중국에서 했거든요. 네. 애플 거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이 특정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에스모 관련 회사, 부품 회사들이 잡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쪽 생태계도 한번 고민, 재미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OLED를 출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출정식을 가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주가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유니버스 디스플레이가 8%가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예. 네. 이게 이제 그 OLED 원천 기반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아, 이게 이제 OLED 시장이 새롭게 이제 삼성이 진입하면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100%의 LCD를 포함한 100%의 TV 시장에서 네. OLED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몫은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OLED 시장도 개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LCD 진영이 100조를 두드려 넣어가지고 31조를 끄집어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다 쏟아붓고 다 적자로 판매했다. 네. 그래서 지금 LG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OLED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쪽도 재밌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거 공진단이에요, 공진단. 아, 부산에 네. 목인당이라는 그 한의원의 한의사님이 네. 우리 3프로하고 우리 고정 출연하시는 곽도기 부장 또 어제 이다솔 차장 박재영 차장 다 이렇게 포스트잇 써가지고 네네네.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참 그 곽 부장이 의리가 없더라고. 왜요? 흑삼 전탱 있잖아. 네네. 그거를 나는 그 하루에 한 포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용 설명서에 하루에 두 포씩 먹으라 그랬다는 거야. 아 원기가 나하고 더블 차냐. 빨리 드리자. 네. 감사합니다. 응? 나도 이제 내일부터 두 봉지씩 먹는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곽도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